안녕하세요, 아이스입니다. 제가 막 그 여수 여행에 대한 편집을 마쳤습니다. 생각보다 좀 어렵네요.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여수는 생각보다 음식이 맛이 없어요. 여수하면 게장이잖아요. 제가 여수에 유명하다는 게장집은 다 가봤어요. 제 지인 중에 여수 사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분들한테 현지인이 가는 가장 유명한 게장집이 뭐냐 해갖고 막 물어봐갖고서는 가봤는데, 저희 대전에서 이제 계룡산을 가는 공주를 가다 보면 서해꽃게장이라는 꽃게장 전문집이 있거든요. 거기가 제가 봤을 때 한 10배? 좀 과장해서 한 100배는 맛있습니다. 여수 가면 또 많이 드시는 게 키조개 샤브샤브랑 회 같은 거 드시더라고요. 2인분에 18만원 막 이래요. 저희 대전에서 여기 40분만 가면 남당리가 나오거든요. 남당리에서 키조개를 그 정도 18만원을 먹으면 한 10명에서 먹을 수 있을걸요? 그리고 이제 뭐 백반 같은 것도 전라도에 가면 그 인심 후한 남도 밥상. 근데 여수는 저는 좀 이렇게 퀘스천입니다. 왜냐면 자흥 밑에 강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. 읍사무소 앞에 무슨 백반집이 있는데 와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나오거든요. 근데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. 남도밥상 백반이라는 거를 먹을 때 상대적으로 여수는 굉장히 부실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수를 가면 딱히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국내 여행을 좀 이렇게 맛집 위주로 많이 다니신 분들이라면 지역마다 음식의 특색이 있습니다. 근데 여수는 그 특색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그래서 저는 여수에 가면 보통 그냥 이렇게 바베큐를 시켜서 먹고요. 여수를 가는 길에 맛집을 들릴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. 뭐 구례라든가 광양이라든가. 저는 그 가는 길에 그 맛집을 들려서 점심을 먹고, 여수를 가서 리조트에서 저녁을 먹고, 그 다음날 여수에서 놀다가 다른 지역에 들려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대전으로 오는데, 이번에는 제 친구 와이프, 저의 대학 후배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광양 토백이에요. 오빠 내가 이번에는 광양에서 정말 맛있는 맛집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두 군데를 데려갔어요. 가다가 점심에 광양에 들려서 한 곳을 들렸고, 그 다음날 돌아오는 길에 한 곳을 들려서 저녁을 먹고 왔거든요. 근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예. 저는 지금 일단 광양에 도착을 했는데요. 광양에 제첩회를 잘하는 집이 문을 닫아서 붕장어를 먹으러 왔어요. 현지인 맛집이야 여기? 아니 여기 그런 거 있잖아. 외부... 장어파는데 다 이런. 외부인도 아는 맛집이야? 장어 팔면 다 이쪽으로 오는 거 같아. 이건 뭐야? 장어 고기 같은 거 아니야? 기정떡. 와 이게 여기 방학도 유명해? 기정떡. 막걸리떡. 기정떡. 뭐 유명해? 광양이 유명해. 광양이 유명해? 이게 유명하답니다. 비정떡. 광양 기정떡. 어 맛있네. 어 대박. 안 되면 뭐 씨 불러. 야 이게 붕장어라고? 야 이거 살았어. 지금 잘랐어. 오 대박. 움직인다. 살이 움직여. 이거 이거 움직여. 아니 얘가 이렇게 원래 잘라도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요? 예예. 예. 바로 잡아서 오니까요. 이거는 장어 내장. 아, 내장. 장어에서 나온 내장. 소금 한 마리 넣을게요. 여기가 나. 장어 껍질 튀김이야? 붕장어가 장어만 아니야? 민물장어. 아니야, 맞았다. 그러니까 민물장어만 그 크다고. 아니 이것입니다. 뭐 이거. 점심시간이다. 아까 말하다가 짝 빠졌었어. 어? 나 남은 양이야. 나 안 남은 양. 1kg? 아니야. 1kg? 양념 먹어봐, 양념. 이거 좀 맛이 어떤지 표정으로 표현해줘. 역시 이거 전라남도 인심 틀리구만. 아 왜? 짜증나. 짜증나 없잖아. 조용히 된다. 저희는 지금 이번 여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제첩회 맛집 모은정에 왔습니다. 일단 한번 가볼게요. 여기는 광양에 있거든요. 회가 나오는 게 아닌가? 그렇지. 여기 회는 아니고 회같이.
상대가 해가 나는 거냐 이렇게 해무신이구나. 갑자기 조용해졌어. 카메라만 들이대면 조용해져. 서대회입니다. 서대회. 뭐 먹을게요. 맛있어 맛있어. 와.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줘봐. 제첩이 뭐야 제첩? 제첩? 섬진강이에요. 강에서 자라는. 강에서 자라는. 조개. 조개? 강에서 자라는 조개? 아 저 광양 사람인데. 조개가 어디 있는데? 얼굴에서 조그만 알갱이 같은. 네네. 아이고. 네. 이거 이게 제첩이래요. 진짜 이거 비벼? 뭐가 많이 들어있다? 제첩도 들어있고 이건 뭐냐? 야채 야채 넣고 밥을 조금 넣고 와 맛있을까 맛있을까 야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. 서대회에다가 참기름을 발라먹으면 되냐? 어? 근데 이렇게 해도 맛있을 것 같아. 참기름 맛있다. 참기름. 참기름 완전 맛있어. 대기업 참기름 아니야 알고 보니. 제가 봤을 때 이건 대기업 참기름이 아닐 것 같아. 이건 맛있는데? 입이 고급이 돼갖고 다른 거 못 먹는 거 아니야. 써야 될 것 같아 왠지. 와 맛있겠죠? 진짜 맛있네. 진짜 예술이. 제첩 국물이야? 제첩 국물. 어떻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여수 여행을 가시거나 전라남도 근처 쪽으로 가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식당을 꼭 가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큰일 났어. 딴 데 여행 못 가지. 그럼 오늘은 이곳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